애인한테 연락하는 거? 아 그리고 인터넷 비밀번호 바꾸는 거. 정말 바꿔야 할 건 인터넷 비밀번호. 오호! 안 쓰는 아이디는 정리하고. 주민번호 사용은 아이핀으로 대신하고. 정말 바꿔야 할 건 인터넷 비밀번호. 안 쓰는 아이디는 정리하고. 주민번호 사용은 아이핀으로 대신하고. 정말 바꿔야 할 건 인터넷 비밀번호. 안 쓰는 아이디는 정리하고. 아이핀으로 대신하고. 안 쓰는 주민번호는. 주민번호.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거는 외모, 통장 잔고, 키. 네, 아니지. 비밀번호. 그죠? 재준이 형 비밀번호 자주 바꿔? 아니, 5년 동안 똑같았어. 아 그거? 너무 쉬워. 알아? 바꿔줘. 나 뭔지 알지. 뭔지 알아? 하. 그거 맞지? 그거 맞지?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 아니야? 거의 10년 넘었을 것 같아. 어쨌든! 바꾸세요! 스타일? 우리 팬들? 아, 개인정보! 아, 개인정보? 마음의 정리? 방 청소? 안 쓰는 계정. 안 쓰는 아이디? 응. 휴면 계정이라고 하죠. 그렇지. 정리하세요. 똑똑해 보이는데? 비밀번호를 바꾸실 때는 8개 이상으로 꼭 만드시길 바라고, 3개는 이제 기호, 뭐 대문자라든지 소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번호라든지 그렇게 섞으셔가지고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.